안녕하세요. 아티졸 채널의 다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어 설명은 크리스마스의 꿈이라는 수어 찬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요 온 세상 가득히. 일단 하얗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검지를 펴셔서 이를 가리키시면 돼요. 하얗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요. 눈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하얗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와 그리고 내리는 듯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하얗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내리다 이게 수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내린 듯한 표현은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해서 천천히 손가락을 흔들면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손을 털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하얀 눈이 내려요. 내려요까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온 세상 가득히. 오는요 모든 수어 주시면 되는데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손을 나란히 해주셨다가 그대로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온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 가득히. 세상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왼손은 살짝 오므려 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그대로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세상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돼요. 온 세상 가득히. 가득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손 약간 구부려 주셔서 왼쪽 겨드랑이 있는 쪽에 한번 오른쪽 겨드랑이 있는 쪽에 한번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가득하다. 가득히. 온 세상 가득히. 빛나는 저 별빛처럼 빛나다 찬란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손을 이렇게 부딪혀 주셨다가 한 손만 오른손만 손가락을 흔들면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찬란하다. 빛나다. 화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별빛처럼 여기서 저는 생략을 했고요. 일단 별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해서 손 약간 오므려 주시고요. 여기서 반 정도 펼치시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주시면 돼요. 별. 양손 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한 손만 하셔도 돼요. 저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별빛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별을 보면서 시선을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별 빛. 빛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손을 약간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오른쪽 약간 위에서 이 상태에서 손을 펼치시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빛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도 되고 비추다 이런 뜻도 돼요. 별빛처럼 모모처럼 모모같이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만 펴셔서 탁탁 두 번 부딪혀 주시면 돼요. 반짝이는 날. 반짝이다는 아까 빛나다 수어해 주시면 돼요. 반짝이는 날. 날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양손을 니은처럼 만들어 주셔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날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반짝이는 날.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셨대요. 날. 나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손 펴셔서 가슴에 대시면 됩니다. 날 사랑하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왼손에 이렇게 주먹을 드시고 다른 손을 펴셔서 이 주먹 위를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날 사랑하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받다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양손 다 손바닥이 위로 보이는 이 상태에서 내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돼요. 밖에서 안쪽으로.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힌 모습을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손 중지로는 왼손바닥 찍어주시고 왼손 중지로는 오른손바닥 찍어주시고 그리고 엄지 세우셔서 왼손으로 받쳐주시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오셨대요. 오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검지만 펴셔서 내 쪽으로 다가와 주시면 돼요. 받쳐주시면 오시다. 좀 더 존경의 의미가 됩니다. 오셨대요. 어두운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펴주셔서 그대로 눈앞에 교체해 주시면 어둡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바닥 펴셔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어둡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검다라고 한 뜻의 수아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려주시면 어둡다. 어두운 이 세상을, 이는요 검지로 앞에 콕 찍어주시면 되고요. 세상 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셨죠. 밝다라고 한 뜻의 수아는 아까 어둡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활짝 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손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밝다라고 한 뜻의 수아가 됩니다. 밝게 비춰주셨죠. 아까 비추다 말씀드렸어요. 비춰주셨죠.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앞에도 빛을 다 비춰줬어요. 비춰주셨죠. 하얀 눈이 내리면, 아까 했죠? 하얀 눈이 내리면, 뭐뭐라면 이라는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 검지만 동그랗게 붙여주셔서 이 왼손등 위에 붙여주시면 돼요. 뭐뭐라면. 하얀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반짝이죠. 온 세상이 반짝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뭐뭐 위해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만 펴셔서 손바닥의 위를 향하게 해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셨다가 이 검지 있는 오른손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손을 돌려서 왼손 바닥에 붙여주시면 돼요.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 아까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약간 이렇게 흙을 만진다는 생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엄지를 새끼손가락부터 약지, 중지, 검지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비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땅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 땅에, 어디 어디 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는요.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이 땅에 오신 날, 오신, 아까 했죠? 오신 날. 하얀 눈이 내리면 똑같고요. 온 세상에 빛이 나요. 온 세상에 빛이 나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받다죠. 받다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높여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랑. 소중한 꿈이 되죠.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오른 손바닥을 왼쪽 뺨에 댔다가 그대로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소중한 꿈이 되죠. 꿈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을 약간만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얼굴 인쪽에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사선으로 이렇게 시선을 좀 따라가시면 더 좋겠죠. 꿈이 되죠. 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해서 얼굴 옆에서 시작하셨다가 그대로 뒤집어주시면 되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꿈이 되죠. 네, 이번 찬양은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아이들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배워주셔서 또 올해 크리스마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